좀 나아졌지? 목 쓰는 것보다 에이요 이렇게 쓰잖아. 요런 거를 많이 써서 소리를 내야 된다. 호흡이 돌려. 아이야요. 너가 이걸로 시작하면, 근데 공기로 시작해야 돼. 이게 이제 힘이 너무 많이 들어. 너가 이게 치는 연습이 이게 아니고 부드럽게 내가 키게 한 호흡으로. 목에 많지. 이 분리가 돼야 돼. 목에서 소리가 봄이 가면 갈수록 더 바깥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안쪽으로 가요. 이런 소리 내면 안 되고 오 소리로 지나가는 소리 연결하라니까 약간씩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데는 다 목에 걸린 소리 나잖아. 마 이 포지션이 여기 아래에 있잖아. 마 아래쪽에 있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위로 올라가야 돼. 좀 더 고음 올라가면 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포지션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목에서가 아니고 위에서 다 이렇게 나가게 그걸 해야 돼. 자, 옛말로 할게요. 박자가 약간 늦어. 첫 약간 늦은 거 알지? 이것도 잘 안 맞고 왜 그리도 딱 안 떨어지. 왜 그리 딱 떨어지. 날들이 너무 넓어. 말하지 입술 끝에서 날들을 해야 돼. 날들 우리처럼 우리는 괜찮았어요. 시간 그 정도 시하고 지금 가성과 진성의 약간 그 중간 정도로 들어갔는데 그 느낌으로 고음을 내야 돼. 지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 약간 릴렉스 하면서 고음을 내. 알았지?
한다. 빨리 하려면 그 에너지를 더 넣어야 돼. 이 에너지까지 빠져버리면 안 되고, 담아 본다.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볼까? 널 사랑했던 나보다 아픈 마음도 없지만, 왜 그리 널 사랑했던 나보다 그 이 더 긴장감이 있고 한 프레이징이 약간 소리가 약간씩 그 여러 가지 소리가 나서 흥미롭단 말이야. 널 사랑했던 나보다 뭐가 약간 다르지. 근데 이번에는 봐봐. 널 사랑했던 나 똑같이 다 보다. 근데 이 그렇다면 보다에 뭔가 더 에너지가 확 더 들어갔습니다. 지만 있지만 왜 그리 혼자 슬픈 날 보니. 그래서 이 너가 이제 여기에서는 아예 지친 컨셉으로 가서 보다 지쳐가지고 천체념 아등아 보다 체념으로 갔다가 갑자기 보다에서 그 체념했던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그 감정이 욱하고 올라온 거야. 보다 여기에서 그 보여주다가 아픈 마음도 체념이지만 이런 데서 약간 뭔가 못 참는 뭔가가 약간씩 울컥울컥 하는 게 살짝살짝 보여주면 낫다는 거지. 좀 더 에너지를 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호흡이 빨리 뺄 때 호흡이 같이 동반돼야 목을 안 떨어지지.